안쪽에 자세요. 예산 지역 내 버스 테러 발생. 대시간부 지천팀 투입. 전복 전달. 예산 지역 내 버스 테러 발생. 대시간부 지천팀 투입. 현재 테러범 2명 탑승 중인 회색 SUV 73번 국도로 도주 중. 공중 저격지원 가능. 보호가 시 테러범 제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은 최고의 전투력과 강철 체력을 지닌 대테러 부대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은 실전을 대비해 이루어지며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역시 실전과 동일하다. 평상시에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테러 진압 방법을 연구하고 숙달한다. 테러 상황을 대비한 707 특수임무단의 작전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가장 빠른 침투를 위해 헬기를 이용한다. 아파치 헬기의 공중 업무를 받으며 신속하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한다. 작전 지역에 도착하면 헬기에서 테스트로 프로 하강 후 테러범들이 숨어있는 장소로 신속하게 침투한다. 큐비는 건물 작전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근접 전투 기술을 의미한다. 소규모 작전팀이 적과 근접하여 교전할 때 사용하는 전투 기술로 침투 기술, 통로 개척, 신속한 조준과 사격, 그리고 무언의 소통까지 모든 부대원들이 익혀야 할 기본 요소이다. 사주 경계는 기본, 정제된 움직임으로 테러범의 공간에 침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대응,
신속하면서 정밀한 타격을 목표로 하기에 대원들은 빠른 걸음으로 물 흐르듯 이동한다. CQB 훈련은 사실 저희가 하는 작전들의 대부분의 근간이 되는 것들입니다. 뭐 인진 구출을 하건 뭐 테러본 제압을 하건 결국은 그런 인원들이 뭐 건물 내부나 이런 좁은 격실에 들어가서 방어 태세를 구축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제압을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임무의 근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점적으로 인원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로 이동 시 굳게 잠긴 출입문을 개척하기 위해 폭약이 설치된다. 셋, 둘. 철문까지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화력. 이후 바로 공격이 이어진다. 테러범들과의 교전은 빠르고 정확하게 제압하는 것이 원칙. 훈련은 실전처럼 실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팀워크는 기본이다. 총기를 가진 테러범은 사살하고 무기가 없는 테러범은 생포한다. 실전과 같은 상황을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야 현장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707 대원들은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한다. 이오디 이오디 여기 브라보 아이디 의심물체 발견 이오디 요청 이오디 중대는 폭발물 처리 전문 요원들로 폭발물 설치, 제거, 해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안전복은 40kg에 육박한다.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폭발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폭발물 의심물체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한 후 제거,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확실한 제거를 위한 폭파 결정. 폭파하겠습니다. 서울역 지하상간의 액티브 슈팅 테러 상황 발생. 현시간부 작전팀 투입. 현시간부로 지하상간의 전원을 차단한다. 엠브이즈. 테러범 2명 지하철 방면으로 도주 중. 반복 전달. 테러범 2명 사살. 테러범 2명 지하철 방면으로 도주 중.
EOD, EOD. 시현식 아이디 발견.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패턴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는 단순 인질극이 아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 타겟에서의 액티브 슈팅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전 요원이 망설이거나 주저하게 되면은 테러범이 도주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질극 등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수천 발에 달하는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시킨 이유는 적의 시야를 제한하고 작전팀이 좀 더 유리한 상황 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적이 우리를 보이는 것보다는 적은 우리를 못 보고 우리는 적을 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했을 때 우리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의 최고가 블랙아웃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과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국제 테러. 최근 10년 사이 테러 희생자 역시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객기를 납치하여 미국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국방부 건물에 돌진한 9.11 테러는 물론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테러까지 미국, 유럽도 더 이상 테러에서 안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테러 단체와 동조 세력들은 다수의 아시아권 국가로 진출하였으며 해외 활동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은 지금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선봉에 탁월한 실력과 북한의 훈련으로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이 있다. 707 저격수들이 그 어떤 순간에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망설임 없이 테러범을 저격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훈련의 결과이다. 사격 훈련은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움직이는 표적도, 먼 거리에 있는 표적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그들의 사격 능력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총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수없이 많은 훈련으로 만든 원샷 원킬. 기본부터 응용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 완성된 사격 실력. 그래서 이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저희 작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낮은 관통력이 요구되거나 소총보다 확실한 저소음이 요구될 때 사용되는 화기입니다. 또한 소총은 가질 수 없는 소형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경호 경비 작전에서 휴대가 용이하고 버스, 열차, 항공기, 선박 등 협소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기입니다. 테러범의 무장 정도에 따라 스카 5.56mm 소총을 사용하기도 한다.
저희는 국가급 대테러 특공대로서 국외 작전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최근 테러 조직들도 방탄 장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장비를 무력화하기 위한 화력이 필요해서 소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화기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협소한 공간에 적합한 장비는 권총이다. 근접전투를 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근접전투 상황에서 주화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빠르게 뽑아들어서 대처를 함으로써 교전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보조 무기가 되겠습니다. 707 대원들은 이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기동간 사격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작전 상황이 테러범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근접 거리이기 때문에 멈춰서 사격을 할 경우에는 우리 또한도 이제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움직이면서 적을 빠르게 제압하고 또한 그 내부를 신속하게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동간 사격을 많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빠르게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한 움직임은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항상 정확하게 총구가 서 있는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울여서 사격을 한다던가 아니 나의 자세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아니 무릎을 꿇는다거나 엎드리거나 그렇게 다양한 사격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표적을 제압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구조물에서도 실전처럼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사격장에서의 훈련은 모두 실탄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각자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움직임은 물론 대원들 간의 약속과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전진하고 있다가도 뒤에서도 적이 나올 수 있고 그 적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회전해서 그 인원이 적인지 아니면 또 인질인지 선별해서 사격을 해서 테러범이라고 할 경우에는 제압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질도 아군도 적도 혼재되어 있는 실제 테러 현장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테러범의 제압을 위해서 원형 사격장에서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 표적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인질인지 테러범인지 찰나의 순간에 구분하여 사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목표물이 회전하거나 순서가 바뀌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사격 훈련이 이루어진다. 테러 현장의 특성상 같은 상황이 있을 수는 없다. 때문에 707 대원들은 본인의 사격 스타일과 총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수없이 훈련한다. 저희가 사격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특히나 가지고 있는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화기가 최소 3정에서 6정까지 다양한 화기를 보유하고 또 운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화기를 조작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다 숙달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초반에 전이 와서는 총기 숙달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수없이 반복되는 훈련. 실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707 대원들은 훈련하고 있다.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다. 나를 업무하는 동료가 없다면, 선두로 진입하는 동료가 없다면, 서로 약속된 움직임이 없다면 테러범의 제압은 물론 본인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팀워크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원들과 함께 많이 훈련을 하고 특히나 이제 사격을 할 때는 뭐
사격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사격 구역을 내가 임의적으로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위험한 순간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사격 구역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707 책임단 대원들이 1년에 사용하는 탄약은 1인당 약 1만 발 정도에 육박한다. 다양한 사격 훈련을 통해 끊임없이 본인의 실력을 달고 닦는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장 벌어질 수 있는 테러에서도 물러섬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은 오늘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하고 또 거듭한다. 수많은 707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매력적이라는 사격 훈련을 통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나와 내 동료, 그리고 가족과 국민을 테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온몸을 무장하고 표적을 향해 총기를 겨눈다.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은 실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항공기 테러에 대비해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재 항공기에서 테러범이 인질을 납치한 상황인데 저희가 항공기 문을 통해서 진입해서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항공기 내부에 진입해 테러범들을 식별 제압하고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획득과 다양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제가 좀 손이 움직인다 하면 손머리 깍 씻겨 고개 들어 해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보험단 1번은 포인트맨은 총 겨누고 있고 뒤에서 2번이 던지고 바로 들어가라고. 넷, 셋, 둘, 과 자세 낮추라는 게 자, 잠깐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갈 수 있을까? 예. 어깨 손머리!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고개 들어 손머리 해도 되니까. 예. 실전을 마주하듯 긴장한 대원들이 항공기에 또다시 오른다.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진입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대원들은 실제 작전을 위한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게 된다. 그 시각 항공기 내부 소탄과 함께 지상에서도 항공기 외곽을 경계하는 대원들의 훈련이 한창이다. 항공기 작전은 내부 진입팀과 지상의 경계팀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권총을 잡고 있잖아. 네. 권총 흔들거나 하지 말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보고 확인하고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손으로 잡아주고 할 때 총구는 항상 내 가슴 쪽에 파지하고. 알겠지? 2번하고 3번 있지? 네. 2번하고 3번이 바로 이쪽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1번 찍고. 1번 찍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난 후 또다시 훈련이 시작된다. 섬광 포옹탄이 터지고 작전팀 대원들의 항공기 진입이 이뤄진다. 비행기 내부의 인질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출해야 하는 훈련이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수색! 수색! 손머리 깍지기! 손머리 고개 들어! 손머리 고개 들어! 손머리 깍지기! 손머리 고개 들어! 실제 인질들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거듭한다. 여기 전구역 세컨이야! L1에서 L5로 인질대피! 인질대피! 천천히 천천히 불빛 따라줘 불빛! 불빛 따라 불빛! 당연히 불 따라! 인질대피 완료! 작전팀 퇴출! 퇴출! 작전팀이 테러를 진압할 때는 뭐 침투할 때도 내부 단계에서도 마지막 퇴출 단계까지도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항공기 특성상 작전팀이 테러범에게 노출되지 않고 침투를 해서 기체문까지 도달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부에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유형별 작전이든 테러범을 선별 사격해서 제압하고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항공기 특성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침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상공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은 수신호로 이루어진다. 다수 인원이 해외 파병을 경험한 707 대원들은 테러 위험이 있는 어느 곳이든 주저함 없이 출동한다. 여기는 시에라 최초 침투 보고 18시 19분부로 침투.
2호대 요청, 2호대 요청. 아이디 발견, 아이디 발견. 통제에 따라주시면 안전하게 구출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707 특임단은 국가 대테러 지정 부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테러 같은 경우에는 작게의 음영 투입이 되고 이 범위와 규모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외 테러에도 707 특임단은 투입이 됩니다. 최고의 순간을 위해 707 특수임무단의 훈련은 멈춤이 없다. 근데 뭐 기본적인 그 플레이트 캐리어만 해도 사실 13, 14kg에 거기다 탄약까지 다 장전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한 개인별 전투 화중에 한 20kg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20kg 정도 되는 전투 화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체력이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뭐 전술적인 훈련 외에도 체력 단련도 꾸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방식의 체력 단련을 이어간다. 매 순간 강인한 체력으로 전투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707 대원들에게 있어 체력 단련은 숨 쉬는 것과 같다. 백포 정신으로 무장한 707 특수임무단의 공간, 작전 준비실. 일과 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틈만 나면 대원들의 체력 단련이 이어진다. 저희는 대한민국 1%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체력 단련을 꾸준히 해야지만 끝까지 임무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체력 단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몸을 만들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것. 707 대원들은 한 번의 임무수행을 위해 이렇게 매 순간을 준비한다. 이거는 저희 이제 특정한 체력 단련 중 한 개 한 종모로서 외줄타기인데 우천시에도 외부에서는 좀 제한이 됐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실내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은 물론 707 특수임무단의 복도에서는 사격수를 위한 훈련이 펼쳐진다. 비록 비사격 훈련이지만 대원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손으로 감싸치고 그다음 야간 같은 경우 엄지로 어떻게 이상적으로 잡아줘야지만 흔들리지 않거든요. 707 대원들은 서로의 노하우를 전달하면서 휴식 시간에까지 집중해서 사격수를 훈련한다.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주어진 장소에서 아니면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몸에 익히기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도심 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미래 전쟁 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물 지역 작전이다. 조치를 할지. 이게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이제 브라보가 딱 나는. 내가 숏. 건물 내부를 테러범들이 장악했다는 가정하에 훈련이 펼쳐진다. 빠른 수색과 테러범 소탕을 위해 소수의 대원들이 팀을 이뤄 작전을 수행한다. 어떤 방식으로 진입하고 이동할지 세부적인 동선과 역할 분담을 확인하며 이행 연습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 장비 점검 역시 필수. 저도 챙겼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장비를 스스로 체크하고 몸에 장착한다. 공구탄을 쏠 때 탄피와 방출되지 않고 연발로 나갈 수 있게 어댑터를 장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테러 부대 707은 대원 모두가 최고의 인간병기이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사전에 모두 차단한다. 장비나 팀원들 간의 안전수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1번 타겟으로 이동할 때 개활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개활지는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2번 타겟 들어갈 때 또 마찬가지 사주 경계가 철저히 경계가 된 상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뱅 깔 때 안전에 유의해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끝났다. 이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 건물 내부의 테러범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사주 경계는 필수. 빠른 스피드와 정확성도 함께 요구된다. 넓은 공간을 빠르게 수색하기 위해 알파와 브라보 두 팀으로 나누어 임무 수행에 돌입한다. 건물의 내부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작전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에 도심 건물 지역 대테러 작전에서는 서로 간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속하게 테러범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인질이 위험할 수도 있다. 무장한 테러범의 경우 사격으로 제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55% 정도 되고 한국은 한 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래전장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도심 지역 그리고 특히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훈련을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건물 외부에서 위험 지역을 극복할 때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민간인 외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명구조 그리고 내부 소탕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 중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도로상에서 기동할 때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극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내부 진입했을 때 단 내부적으로 정한 SOP 관련해서 그것들을 준수하면서 내부 소탕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내부 소탕 진행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테러범이 있을지 모르는 변화하는 상황에는 약속된 행동이 필요하다. 또 다른 건물에 진입한다. 어두운 곳도 좁은 통로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작전을 변경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몫이다. 완료. 현시간부로 알파팀 경고 받고 브라보팀 퇴출하겠습. 이상 지금 끝. 저희가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다른 특수작전보다 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실시간 상황 판단 능력과 높은 전투 기술이 요구되는 대테러 작전입니다. 해외 우리 국민들에 대한 테러 위협은 나날이 높아져갈 것이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쉬워진 요즘 세상에 과학식 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주면서 테러 유형도 점점 다양해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미래 대테러 작전을 연구하고 그려나가고 있고 모든 유형의 테러에 철저하게 대비되어 있는 707 특수임무당이 되겠습니다. 테러 상황의 발생에 대비해서 만발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뒤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업에 항상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정의 대테러 부대입니다. 고향입니다, 저한테는. 이유는 제 군 생활의 시작이자 현재까지의 이뤄진 과정들이고 제가 아는 군의 모든 거는 707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707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긴장하게 해주고 저를 더 앞으로 나가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 해주는 사람이 선생님인데 그 역할을 707이라는 이름이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7 특임단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계 최강이기 때문입니다. 707 특임단이 세계 최강이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707을 4번 도전해서 4번 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정말 원했고 만약에 네 번째도 떨어졌다고 해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해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생활하고 웃고 울고 이렇게 희노애락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팀원이 뭐 누구누구 하사, 누구누구 중사, 누구누구 상사 이게 아니라 그냥 형, 동생, 친구 이렇게 가까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 적들에게는 극한의 공포, 국민에게는 무한한 신뢰.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우리는 강철 체력과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최고의 대테러 부대. 우리는 707이다.